화요일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를 기록하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 9조 1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데 그치면서 증권과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 10조 7천억 원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또 이는 지난 2분기와 비교해서도 13%가량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렇게 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줄어든 건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입니다. 이번 실적 부진은 스마트폰과 PC 부분의 수요 회복이 더딘 데 이어서 반도체 부분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6조 4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5조 원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달 말에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약 6조 7,600억 원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큰 폭으로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가 삼성에서 SK하이닉스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3.73%, 엑시콘이 3.25% 떨어졌고요. 한미반도체도 3.07% 내렸습니다. 이어서 가온칩스는 1.92%, 삼성전자는 1.15% 떨어지면서 간신히 6만 원 선을 지켜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2028년부터 10년간 북미 및 기타 지역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급 물량 등을 감안했을 때 수조 원대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 물량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주목받는 460 시리즈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 주력이었던 NCM 원기 파우치형에서 원통형과 LFP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에 알려진 테슬라 외에 유럽 전통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부품 공급 계약 이력이 있는 세아 메카닉스가 12.54%, 에이프로가 5.24% 올랐고요. 소식에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은 3.93% 뛰었습니다. 이어서 KN솔은 3.15%, DENT가 2.45% 상승했습니다. 펩트론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은 펩트론의 플랫폼 기술, 즉 펩타이드 기반 약물의 효과가 체내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는 활성화 기술을 일라이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을 적용하는 공동연구를 의미합니다. 보통 비만 치료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식으로 약을 투여하지만 장기 지속형 기술을 이용하면 1개월 혹은 2개월 등 설정한 기간에 맞춰 약물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성공할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클 전망입니다. 또 한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가 오는 15일부터 국내에서 출시된다는 소식에 전해진 것도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달 15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주문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대화제약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펩트론은 25.39% 폭등했습니다. 이어서 올릭스는 20.27%, 애니젠이 6.1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늪에 빠졌던 게임주가 모처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등은 게임사들의 플랫폼 다변화 전략이 효과를 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게임사들은 기존 주력이던 모바일 시장 게임 중심에서 벗어나 PC나 콘솔 등으로 플랫폼을 확장해 해외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4월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 타이틀로 출시된 뒤 미국과 영국과 일본 등 8개국에서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게임주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11월 지스타 게임쇼와 12월 덕게임 어워드 등을 거치면서 신작 출시 일정이 구체화할 수 있는 만큼 게임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주가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엑토즈 소프트가 5.17%, 웹젠이 4.18% 뛰었고요. 그 밖에 T3와 스타코링크, M게임이 3%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